어머니께서 치아 사이가 자꾸 벌어진다고 하시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노화에 의해서 잇몸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치아 폐임 현상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폐임 현상은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줄어든다거나 유실되면서 치아가 패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아 패임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잘못된 양치질 습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하루에 3번 양치를 하게 되는데요. 잇몸 쪽을 양옆으로 너무 세게 양치질하는 경우라면요, 치아가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치석이나 플라그는 없지만요, 이런 잘못된 양치질 습관으로 인해서 잇몸이 마모되어 가지고 치아 폐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과도한 씹는 습관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어서 씹는다든지 잘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을 때에도요, 치아의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치아가 삐뚤어지게 되고요, 패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과도한 산성 음료 섭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산성이 강한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요, 치아가 부식하게 되면서 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음료를 마시고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 부식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요, 최소 30분 이후 양치하시는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산성이 강한 음료라고 하더라도요, 치아를 부식시키려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탄산음료나 오렌지 주스를 입에 머금고 오랜 시간 있지는 않잖아요. 다만 당분 성분에 의해서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잇몸 질환은 물론 충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도 있지만요,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잇몸 퇴축 때문입니다. 잇몸이 내려앉음으로 인해가지고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치아의 폐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은염이 깊어져서 치주염이 되게 되면은요, 치조골이 파괴되면서 잇몸이 내려앉는 잇몸 퇴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은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가 시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요, 치아를 받쳐주지 못하고 치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빠지는 일까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잇몸 퇴축의 원인도 비슷하여서 잘못된 양치로 인해가지고 잇몸이 소실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잘못 사용하는 이쑤시개 또한 잇몸을 상하게 하여서 잇몸 퇴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치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누렇게 착색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요, 치아가 누렇게 될수 있습니다. 평소 착색이 되는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요, 식습관으로 인해서 치아가 착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치아 착색은 이의 착색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치석의 착색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시간이 더 오래 지나게 되면은요, 이에도 착색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음식 섭취를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드신다면요, 치아의 착색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카레나 콜라가 착색을 유발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착색을 많이 유발하는 식품은 홍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피를 들 수가 있겠죠. 주기적으로 자주 드시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치찌개라든지 라면 등도 착색을 유발하는 식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편이죠.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치아 착색 지수라고 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홍차는 12.73, 김치찌개는 9.98, 커피는 8.42로 아주 높은 편이고요. 카레나 콜라는 2에서 3 사이로 그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콜라는 몰라도 카레는 착색은 아주 잘 되고요, 잘 지워지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카레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카레를 자주 먹는 나라에서는 카레로 인한 치아 착색은 아주 흔한 일이지만 요즘 면역에 좋다고 해서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일 드시는 것이라면요,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치아 착색은요, 치석에 의한 착색이 되는 것이라서 치석 제거에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요, 양치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중모로 된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간 흡연해온 사람들 역시 치아가 변색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과 타르 성분이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면서 표면에 달라붙게 되어가지고 치아를 황갈색으로 변색을 시키게 되는데요.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구강암이라든지 후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아가 달아서 노랗게 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치아는 바깥쪽은 희고 투명한 범랑질로 되어져 있고요. 안쪽은 연노랑빛의 상아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양치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범랑질은 닳게 되고요.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가 약간 누르스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빠르게 치아 착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신경도 노출되기가 쉬워서 시린 이가 되기도 쉬워지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이가 들수록 치아를 오래 사용해서 희고 투명한 범랑질이 닳으면서 안쪽 상아질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게 되고요. 변색이 되면서 누런색 또는 약간의 황갈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 변색은 육체적 질병과는 대체적으로 무관하지만요,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항생제를 드셔도 착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요, 치아가 갈색이 되거나 검은 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지 눈병, 귓병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로 치과적 치료로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치아는 하얀 게 보기 좋잖아요. 혼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치아 미백 방법은 없을까요? 치아 미백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미백과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전문적인 방법은 치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치하실 때 베이킹소다를 살짝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매우 순한 연마제로요, 치아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닦으실 때 베이킹소다를 먼저 묻히시고요, 거기에 치약을 살짝 바른 다음에 양치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먼저 치약으로 양치를 하는 도중에 베이킹소다를 묻혀가지고 이를 닦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017년 미국 치과협회 ADA 저널 리뷰에 의하면요, 베이킹소다 치약이 다른 종류의 일반 미백 치약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치아가 덜 마모가 되어서 손상이 적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미백 치약으로 양치를 하시는 것인데요, 미백 치약은 치아를 문지르는 탄산 칼슘이라든지 탄산 마그네슘과 같은 순한 연마제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표면의 얼룩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과산화수소수 농도는요, 약 3% 정도의 농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미백 치약은 이 과산화수소수 농도가 좀 낮아서 치아 미백보다는 치아 착색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으실 것입니다. 미백 치약의 과산화수소수 함량이 낮더라도요, 시린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치아 미백 스트랩입니다. 치아 미백 스트랩은 과산화물을 함유하는 젤이 치아에 직접 닿아서 상아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가지고 색상을 밝게 하고요, 얼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치아 상태가 괜찮은 사람에게는요, 아주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셀프 치아 미백 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셀프로 하는 치아 미백제는 개인마다 다른 치아 상태의 미백제의 용량과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라든지 치주병이 있는 경우에는요, 치아 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미백 치약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자가 미백 방법은요,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치아 미백을 원하신다면요,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아 폐임과 치아 미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